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나 일시적 2주택 처분 기간,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등에서 기존 해석을 뒤집은 기재부의 변경된 해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계신 분은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기존 해석을 뒤집은 기재부의 변경 해석을 알아볼 텐데요. 이 변경된 해석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계신 세대는 주의를 요하게 됐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2년 거주인지 2년 보유인지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또는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 일시적 2주택 허용 기간, 정전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그 처분 기한을 말하겠죠. 이거 알아볼 거고요. 세 번째는 두 번째와 똑같은 경우인데 일시적 2주택 허용 기간이 아닌 이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 등록했을 때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네 번째는 세 번째와 같은 사례인데요. 역시나 이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 등록했을 때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 네 가지 알아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사례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사례는 국세청에 올라온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거주 요건은 어떻게 될까? 사실 관계를 보니까 2018년 11월 달에 어느 세대가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이 위치한 지역이 2020년 11월 달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받은 거죠. 그렇다면 실제로 2018년도에 이 오피스텔을 분양 계약할 때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겠죠. 그러다가 2020년 11월 달에 조정 대상 지역이 됐고요. 그리고 2022년 2월 달에 이 오피스텔 잔금을 청산합니다. 그래서 이 오피스텔을 취득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주거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 경우에 이 세대가 질문했습니다. 이 오피스텔 분양권을 계약할 당시에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취득할 당시, 왜냐하면 중간에 조정 지역으로 바뀌어버렸으니까 취득할 당시에는 조정 지역에 해당이 된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거주 요건이 있는 거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2년 거주인지 아니면 2년 보유인지 이걸 물어본 겁니다. 기재부의 답변을 보니까 자, 이런 경우에 2022년 10월 19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 무주택 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을 분양 계약하고 그리고 이제 이 오피스텔을 잔금 청산 취득하기 전에 중간에 해당 오피스텔이 위치한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공고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오피스텔이 완공되고 잔금 청산하고 취득해서 주거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위 사례의 경우이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할 때 거주 요건을 적용하겠다. 2년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 이 사례자 같은 경우는 이 오피스텔을 양도할 당시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 오피스텔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기존에는 2년 거주가 아니고 2년 보유였습니다. 지금 여기도 표가 나오고 있죠. 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거주요건 판정 시점 해석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기존 해석은 계약금 완납일.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이건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기존에는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0월 19일 날 이 해석을 바꿔버린 거죠. 계약금 완납일이 아니라 실제로 이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사용한 날짜, 이 날짜를 기준으로 주택을 취득한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이 되고 나서 주택을 취득한 거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거니까 2년 거주를 시키겠다라는 거죠. 이게 참 어찌 보면 제가 물론 이 뒤에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드리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거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만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해석을 변경시켰을까, 그 이유 알아볼 텐데요. 먼저 부칙을 좀 봐야 됩니다. 좀 어렵겠지만 조금 법령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입니다. 2017년 9월 19일자. 그러니까 2017년 우리 파리 대책에서, 그렇죠?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1주택자라 하더라도 2년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전 규정에 따르는 경과 규정이 있죠. 여기 두 번째를 보니까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물론 이때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이건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주택, 주택, 주택. 자, 이걸 말씀드린 건 이 오피스텔은 엄밀히 말하면 주택이 아닙니다. 준주택이에요. 주택법상. 자, 주택법을 한번 봐야 될 텐데, 주택법을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주택이란 어쩌저쩌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고, 네 번째,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통령령에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뭐 기숙사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그 당시에 이 부칙만으로도 사실 오피스텔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도 취득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오피스텔을 나중에 주택 용도로 사용했지만 어쨌든 그걸 취득하려고 마음먹은 시점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의사표시한 거니까,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납부했으니까 계약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인지 아닌지를 판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실제 주택 사용일로 바꾼 겁니다. 왜 바꿨을까? 이제 이것은 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해서 다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무조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4%, 오피스텔로서 업무시설로서 4% 세율을 적용하잖아요. 이와 같은 해석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오피스텔은 취득한 사람이 이걸 주거 용도로 사용할지 업무 용도로 사용할지는 그 오피스텔을 계약할 당시, 매매 계약이든 분양 계약이든 계약할 당시에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실제로 그 주택을 잔금 청산해서 취득한 이후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할 때 주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할 때 그때 주택으로 판정하겠다, 그때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오피스텔 취득할 때는 절대 중과가 안 되죠. 취득세가 업무시설인 4%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도세에서도 이렇게 해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만 언제부터? 2022년 10월 19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2022년 10월 18일까지 양도하신 분들은 이 해석이 아니라 계약금 완납일 기준이죠. 그래서
2년 보유만 해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 2022년 10월 19일 이후에는 2년 거주를 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석이 바뀌다 보니까 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세대는 이제 다른 것들도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시적 2주택 허용 기간, 그리고 이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 등록했을 때 양도세 중과 배제나 종부세 합산 배제 등에서 주의를 요하게 됐습니다. 이 정전주택 처분 기한이 달라지는 거고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없나도 달라지는 거니까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일시적 2주택 처분 기간을 알아볼 텐데요. 역시 먼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8년 10월 23일자 부칙인데요. 2018년도에 이 9.13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1세대가 다시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종전주택을 양도해서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그 처분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을 시켰던 그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종전 규정대로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도 되는 그 경과 규정을 보니까 두 번째에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오피스텔도 과연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냐의 문제인 거죠. 그동안의 해석은 여기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0월 19일부터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한번 사례로 보겠습니다. 그림 보시면 어떤 세대가 2010년 10월 달에 정전주택인 A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 7월 달에 오피스텔에 당첨이 됩니다. 그리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죠. 그런데 이때 A와 B, 이 주택과 오피스텔이 위치한 이 지역은 모두가 다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18년 9월 13일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 일시적 2주택 허용 기한이 2년으로 단축이 되죠. 조정에서 조정일 때. 그러고 나서 2021년 12월 달에 앞서 분양받았던 이 오피스텔을 잔금을 청산하고 취득합니다. 그리고 2022년 4월 달에 실제로 이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사용을 시작하죠. 자, 이때 정전주택인 A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한 처분 기한은 어떻게 되는 거냐? 3년인 거냐? 2년인 거냐? 이 문제인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 기재부에 변경된 해석 때문에 2022년 10월 19일 이후에 정전주택을 양도할 때는 일시적 2주택 허용 기간은 2년을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오피스텔은 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이때 취득한 걸로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취득해서 주거 용도를 사용할 때 이때 주택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거니까 3년이 아니고 2년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기존 해석은 3년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던 이때를 취득한 걸로 봤으니까 그래서 2022년 10월 18일까지 양도하신 분들은 종전주택을 3년 내에 팔면 되지만 2022년 10월 19일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그때는 3년이 아닌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겠죠. 그러면 2022년 4월 이 날짜 기준으로 2년 내에 파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그거죠. 이 일시적 2주택 허용 기간을 판정할 때 2018년 9월 13일 또는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때 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 보지 않겠다. 언제부터? 2022년 10월 19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 기존 해석은 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을 했다면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분양권을 계약할 당시 분양권 마찬가지겠지만 이 계약할 당시에 분양권뿐만 아니라 매매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어진 오피스텔을 매수하신 경우에 그 계약할 당시에는 이걸 이 취득자가 주거 용도로 사용할지 아니면 업무시설로 사용할지 모르는 거니까 이때는 주택을 취득한 걸로 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걸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존과 다르게. 그래서 해석이 바뀌었으니까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신다면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는 기간 잘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이제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취득한 경우입니다. 사례 보니까 2010년 10월 달에 종전주택인 A주택을 취득하고요. 이때 A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11월 달에 오피스텔에 당첨이 되죠. B오피스텔. 그리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B오피스텔은 B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6월 달에 이 B오피스텔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2020년 11월 달에 분양받았던 B오피스텔 잔금을 청산하고 취득합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주거용도로 사용을 시작하죠. 자, 이때 역시 종전주택인 A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 거냐? 이건 역시 2022년 10월 19일 이후에 종전주택을 판다면 이때는 2년 내에 팔아야 한다. 물론 기존 해석은 2022년 10월 18일까지 양도한다면 그때는 3년이지만 2022년 10월 19일부터는 2년이다 라는 거고요. 요지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이 오피스텔 분양권을 계약할 당시에는 이건 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걸로 보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이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이 종전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제 이건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했을 때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을 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세제혜택도 2018년 9월 13일 날 이 9.13 대책에서 혜택이 축소가 됐죠. 국내에 1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해서 그 주택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등록해도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정전 규정을 받을 수 있는 경과 규정을 보니까 두 번째에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오피스텔과 오피스텔 분양권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냐의 문제인 겁니다. 기존까지는 해당이 됐었으니까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이번에 해석이 변경되면서 2022년 10월 19일 이후에는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오피스텔을 분양받기 위해서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매수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그 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전, 잔금 청산 전에 만약 2018년 9월 14일 이후가 돼버리거나 아니면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역시나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을 분양받거나 아니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 오피스텔을 잔금 청산하기 전에 역시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돼버렸다면 자 그러면 실제로 그 오피스텔을 잔금 청산하고 오피스텔을 취득해서 주택 용도로 사용할 때 주거 용도로 사용할 때를
취득 시점을 보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등록해도 양도세 중과 배제나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 지금 보시면 종부세법 시행령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인데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까 혹시 여기에 해당되신다면 생각보다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상담한 사례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종부세 합산 배제 이걸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세무서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명 그분도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물론 그분은 그 오피스텔이 이미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으니까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잔금 청산하고 오피스텔을 취득한 거죠. 자, 그런데 그분 입장에서는 어쨌든 나는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거니까 종부세 합산 배제 해줘. 나 임대사업자 등록했으니까 라고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세무서에서 그렇긴 하지만 그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사용할지 아니면 업무 시설로 사용할지 모르는 거니까 이것을 주택을 취득한 걸로 보지 않겠다. 실제로 그 오피스텔을 취득해서 주거 용도로 사용한 시점, 그 시점은 이미 이 날짜가 지나버렸으니까 혜택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임대사업자이신 분들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았거나 아니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는데 그 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전에 이렇게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어버렸다면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잘 체크하셔서 여러분의 세제 혜택에 문제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기존 해석을 뒤집은 기재부의 변경된 해석을 살펴봤는데요.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담다 보니까 설명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신다면 다시 한번 영상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짧은 시간에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설명하는 부분에서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 아, 내가 임대사업자인데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구나 라는 큰 그림만 잡으시고 세부적인 부분은 반드시 주변 세무사님이나 세무서 또는 126번 아니면 국세청의 사전답변 아니면 기재부의 질의회신 여기에 물어보시고 확답을 얻으신 다음에 어떤 결정하시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